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인풋의 여타 요소들, 특징들, 기능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풋 위드 프리픽스 앤 서픽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렇게 들어간 게 프리픽스 이쪽이죠. 텔리폰 번호 앞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플러스 82, 휴대폰일 경우에는 01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서픽스입니다. 서픽스로 현재 지금 아이콘이 하나 와 있는데 아이콘은 우리 별도의 수업이 있으니까 그때 살펴보고 다른 서픽스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input with hint, 힌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힌트 넣는 거고 세 번째는 error message, 그죠? 도출하는 방식, 요 같이 한번 쭉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refix와 suffix는 소스 코드 그대로 HTML 그리고 CSS 파일, TS는 뭐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조금 전에 봤던 그 HTML이고 그리고 CSS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컨텍스트입니다. 맥일 경우 그렇고 윈도우일 경우에는 아마도 컨트롤 K, 컨트롤 F 이렇게 될 거예요. 자동 뭐라 그러나요? 포매팅 기능을 VS 코드가 지원합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폼 클래스에서 일단 폼이죠. 저 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폼이고 폼의 example form이라고 하는 것은 CSS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클래스 그죠? 이건 우리가 CSS 시간에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met form field 그죠? 예전에는 컨테이너였는데 지금은 이제 met form field입니다. 에서 들어가 있고 그 속에 이제 span에서 prefix 그죠? 우리 같은 한국 같은 경우는 파리 01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input에서 met input이고 그죠? met input 요 녀석이 directive고 요 녀석이 met input의 property죠. 그죠? telephone 됐습니다. 타입은 뭐 여기서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빼놓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은 우리가 지금 쓰지 않을 거니까 아이콘은 쓰지 않겠습니다. 따로 그냥 요 녀석 met input이죠. 그죠? 요것을 스팬으로 하죠. 스팬 아이콘 우리가 별도의 아이콘 섹션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스팬에서 met suffix 그리고 mode 에디터돼 있는데 연습을 코리아로 하겠습니다. 코리아로 하고 지금 스펠링이 틀렸죠? 스팬이 스팬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에르메스 사라졌죠? 자, 이렇게 돼서 보겠습니다. 보면 일단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났죠. 자, 82010 텔리폰 코리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단 기본 틀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힌트를 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 내용 여기다 뭘 적어야 될지를 적는 것이 met 힌트입니다. 힌트 그렇죠? 아직까지 자동 완성 기능을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7년 11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11월 1일 이전하고 이후하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met 힌트 넣어주고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다. 매트 힌트에서 뭐 인텔 유어 뭐 셀룰러 넘버 룰 셀룰러 넘버 without 뭐 010 되겠죠. and 하이픈도 없이 넣어라 이 말. 하이픈 이게 되네. 하이픈과 010 없이 넣어라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요 내용이 이렇게 인터뷰 셀룰러 넘버 위다우 010 힌트로 나와 있죠. 여기 보고 이렇게 들어 적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에러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에러가 발생하면 이게 필수 요소다라고 하려면은 required 하면 되죠. 그죠? required 하면은 꼭 입력해야 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바퀴 내용이 보면은 별표가 하나 붙어 있죠. 별표가 붙어 있다는 말은 required이고 요걸 빠져놓더라도 뭐 별다른 에러가 없잖아요. required를 빠져놓으면은 이게 표시가 나게 하는 것.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죠. Angular 1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어떤 걸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NG 모델이죠. 그죠? NG 모델이고 NG 모델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나요? 네임 프로퍼티가 있어야 되죠. 그죠? 네임 프로퍼티 equal 이거 뭐 tail로 하겠습니다. tail.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이제 텔레폰인데 번호를 안 넣고 빠져나오게 되면은 빨갛게 변하죠. 빨갛게 변했는데 이왕이면 error 메시지도 표시해 주는 게 좋겠죠. 우선 여기다가 지금 이게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method라고 그리고 met error 그죠? 아쉽게도 이것도 지금 자동 완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넣고 이렇게 met error 됐습니다. error 메시지 그래서 tell number tell number is required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넣고 빠져나왔으면은 이렇게 tell number is required 라고 메시지가 뜨죠. 너무 좀 상투적이니까 좀 참신한 얘기로 I'm your daddy 이렇게 하면은 Star Wars 누구 한 말이죠? Darth Vader Darth Vader 이렇게 하면 뭔가 좀 깔끔하고 삼박하지 않습니까? 자 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빠져나오면 I'm your daddy, Darth Vader 됐습니다.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그런 메시지이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NG 그러니까 suffix와 prefix 그리고 error 까지 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